안녕하세요. 오늘은 슬램덩크 극장판 1편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시작은 북상고와 무원고의 시합으로 시작됩니다. 강백호, 진짜 농구가 뭔지 가르쳐줄게. 시끄러. 내가 맡고 있는 이상 넌 한 발짝도 못 가. 무원고의 에이스 오경민과 아는 사이처럼 보이는 강백호, 안 뚫리겠다고 말하지만 바로 뚫려버립니다. 다급해진 백호는 파울까지 범해버리고 결과는 자유투 성공으로 엔드원까지 주고맙니다. 북상고보다 훨씬 응원단도 많은 무원고, 그럼에도 열심히 응원하는 서태호 팬클럽. 무원고는 70% 이상이 여학생이라 농구부의 인기가 엄청납니다. 여자애들이 깍깍대는 소리 정신 팔린 찌질이들. 기회를 틈타 어떻게든 서태호에게 한방 먹인 강백호. 그래놓고 소연이가 응원 왔을까 하며 생각하는 강백호입니다. 화장실에 갔다 온 백호는 중학생 때 자기를 차버린 최미라를 만나게 되고 머쓱한 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최미라가 좋아하는 건 무원고의 에이스 오경민이었고 이 셋은 중학교 동창입니다. 강백호가 농구를 한다니 개나 소나 다 하는군. 뭘 모르네. 난 천재라서 처음에도 잘하거든. 농구를 우습게 보지마. 뭐야? 강백호 너 같은 문제한 녀석이 농구에 대해서 뭘 안다는 거야? 이상 농구에 대해서 함부로 말했다가 내가 가만 안 둬. 열받은 백호는 눈이 돌아 오경민을 패버리려고 하지만 폭력을 쓰긴 썼지만 어떻게든 참아낸 강백호. 무서웠던 오경민은 농구로 보여준다며 바로 빤스러 내버립니다. 북상과 무원의 경기가 다시 진행되고 시작하자마자 트래블링을 범하는 강백호. 멍청아, 농구는 너 혼자 아니야? 팀에서도 미움받냐며 강백호를 계속 자극합니다. 역시 북산이 안 풀릴 때 풀어주는 건 슈퍼루키 서태웅. 강백호도 오경민을 상대로 리바운드를 따내며 뭐 하나 보여줍니다. 자랑하다가 불린 5초 바이올레이션. 그런 백호에게도 딱 한 명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목소리는... 하지만 눈으로는 서태웅만 바라보고 있을 뿐. 중학생 시절 오경민은 열심히 농구 연습에 매진했었고 그 시간 체육관 밖에서 백호는 열심히 싸우고 다녔습니다. 자신은 노력해서 여기 서 있는데 싸움질만 하던 강백호와 같은 코트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쁜 오경민이었습니다. 경민이의 꿈은 자신을 스카우트해주는 무원고에 들어와 해남대 부속고와 능남고를 꺾고 전국대회를 나가는 것. 최미라도 경민이와 함께하기 위해 무원고로 옵니다. 하지만 이들의 사이도 계속 끈끈하진 않았는데 고등학생이 되자 팀을 격려하기보단 팀원의 실수를 몰아하는 경민이. 그런 경민의 모습에 점점 실망해가는 최미라였습니다. 이기기 위해선 엄격해야 한다는 경민. 건망 떨지 말라며 여자친구 때려버리는 상남자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둘에게도 이 시합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평소답지 않게 흥분한 오경민을 진정시키는 무원고의 감독. 북산에서 채치수와 서태웅만 조심하라고 말해줍니다. 조심하랬으나 슈퍼루키 서태웅을 막지 못하는 무원고의 선수들. 농구 규칙은 몰라도 열정만큼은 넘버원인 강백호. 보기 안쓰러워서 웃기도 미안한데. 오경민, 미안하지만 내가 이겨야 될 상대는 네가 아니야. 바로 바스켓이지. 뭐야? 리바운드를 잡아내 채치수에게 엘리웁 덩크를 성공시키는 강백호. 북상고는 동점까지 따라옵니다. 강백호의 후투 디펜스에 당황하는 경민. 그냥 슛을 올라가 보지만 강백호와 부딪히게 됩니다. 아쉽게도 판정은 강백호의 파울. 방금 그 디펜스는 뭐였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 백호의 디펜스 덕에 흔들리기 시작하는 경민. 자유투 2구를 모두 놓칩니다. 오경민의 미스된 공을 잘 잡아낸 백호는 서태웅에게 주기 싫어서 상대팀에게 패스하는 실수를 해버립니다. 자극되면 자극될수록 한 마리의 짐승과 같은 플레이를 보여주는데 경민과의 루즈볼 다툼에서도 몸을 날리는 강백호. 이런 그의 플레이에 무원고의 감독이 박수를 쳐줍니다. 경민도 문제아닌 강백호가 이 정도의 농구 열정이 있다는 것에 조금씩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북상고와 무원고의 시합 종료. 백호를 격려해줘서 고맙다는 안 선생님과 무원이 꼭 배웠으면 했던 것이 백호의 그런 열정 플레이였다는 무원 감독. 저 태웅아, 오늘 경기 멋졌어. 어? 아, 그래? 그렇게 북상고는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강백호의 열정에 경민은 전국대회만 생각하며 앞서 나갔던 자신의 플레이를 반성하며 이제부터는 자신도 즐기며 농구하겠다고 미라에게 말해줍니다. 그렇게 둘은 서로 자물쇠를 걸고 강백호와 전국대회에서의 만남을 기대해봅니다. 전국대회 예선에서 다시 만나자! 하지만 현실은 무원고는 해남대 부속고를 만나 150대 78로 깨지게 되며 이것마저도 더블스코어로 불쌍하니 해남이 봐준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슬램덩크 극장판 1편을 리뷰해보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슬램덩크 극장판 2편에서 만나요.